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패션 유튜버 짱구데디가 오늘은 지오다노에게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남성복에서도 그렇고 여성복에서도 그렇고 핫한 키워드가 꾸안꾸잖아? 꾸안꾸가 솔직히 별거 아닌데 핏만 잘 잡고 솔직히 브랜드를 고가의 브랜드를 사지 않아도 충분히 가성비 브랜드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거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오다노의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좀 꾸안꾸 코디를 할 수 있는지 꿀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슬랙스는 테이퍼드 핏입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잘 떨어지는 요즘에 많이 입는 그런 핏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꾸안꾸 아닙니까? 이 착장이 다 해서 얼마나? 슬랙스에 그냥 깔끔한 티셔츠? 5만 원이 안 되는 착장이다. 물론 신발 빼고. 지오다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할인도 자주 하고 행사 같은 것도 자주 하니까 정가에 구매하셔도 가성비인데 할인가에 사면 더 좋긴 하겠죠. 아무튼 기장감도 살짝 조금 긴 감이 있긴 한데 직접 수선을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입어도 될 만큼 알잘딱깔 센 그런 느낌의 기장감이었어요. 컨셉원이 또 워낙 슬랙스로 유명하잖아. 근데 지오다노도 아무래도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원단감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고 그냥 되게 좋아. 그리고 이렇게 블레이저랑 같이 입으면 셋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셋업 코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꾸안꾸 코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딱 걸쳐주면 그게 꾸안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아래 다 합쳐서 15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수트핏을 뽑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도메스틱 브랜드라던가 그런 데서 가끔 소매 봉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파이는 거 뭔지 알지? 내가 맨날 하는 말.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온 블레이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대기업에서 내는 블레이저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근본인 느낌이 많습니다. 원단이 막 엄청 고급지다거나 뭐 디테일이 훌륭하다거나 막 특이한 디테일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입문하기 딱 좋은 그런 디테일이라 군더더기 없는 블레이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었을 때 느꼈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보통 제가 엑스라지 입으면 딱 맞거든? 얘는 좀 살짝 컸었어. 정핏 느낌으로 입으려면 하나 작게 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요즘에는 또 워낙 옷을 여유있게 많이 입으시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실 거면 엑스라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위아래 세트를 입어도 되고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데님이랑 같이 매칭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컬러가 베이지 컬러도 있고 매장을 내가 주말에 가서 봤거든? 체크 블레이저 있습니다. 봤는데 예쁘고 무난했어요. 그래서 체크 블레이저 찾으시는 분들도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기본 컬러의 베이지 블레이저 이런 것도 상당히 무난하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블레이저죠. 그리고 또 핏 자체가 허리에 막 이런 식으로 라인이 세게 들어가 있거나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레귤러한 느낌으로 나온 블레이저라서 리얼 정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부츠에다 슬랙스 이렇게 신어서 조금 포멀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운동화, 뭐 뉴발란스라던가 뭐 독일군 이런 거랑 같이 매칭을 하셔도 캐주얼하게 어리신 분들도 충분하게 코디할 수 있는 딱 그런 아이템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꾸안꾸 느낌이라던가 옷을 잘 입었 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희한한 아이템을 입을 필요가 없다. 이런 깔끔한 아이템들만 핏만 잘 갖춰서 입어도 깔끔하게 잘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딱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핏이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긴 한다. 되게 그냥 군더더기 없는 블레이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을 하면은 이런 또 체크아우터들 많이 선택하잖아? 요것도 그렇고 이런 블루종도 그렇고 특이하게 매칭한다기보다 그냥 깔끔하게 잘 빠진 핏의 팬츠랑 매칭하면 됩니다. 이것도 요즘에는 셔켓이라고 해서 셔츠 자켓의 줄임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우터 느낌으로 많이 있거든? 요런 느낌으로다가 슬랙스에다 부츠랑 매칭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솔직히 말해서 룩북에 나오는 이런 체크 코디들이 좀 모델이 아니면 예쁘기 힘들어. 막 이렇게 막 면바지에 매칭하고 로퍼 신고 이런 게 진짜 잘생기거나 모델 아니면 매칭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데님이랑 부츠, 슬랙스랑 부츠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바지가 좀 너무 슬림해서 부담스럽다면 세미 와이드도 이따가 제가 입은 거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느낌으로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옆선에 주머니도 들어가 있고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체크선 맞추는 거 그런 것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대신에 다만 좀 그게 있어. 소재라던가 원단감이 고급스럽거나 좋은 느낌은 아니야. 살짝 좀 깔끌거리긴 하지만 가을 느낌이 많이 나는 체크 셔츠 자켓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체크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조금 엑스라지 치고 정핏인데 좀 크게 나온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많이 코디를 하려고 이런저런 거 매칭하는 것보다 깔끔한 슬랙스랑 이렇게 매칭을 하고 여기에 뭐 가방 정도만 포인트를 줘도 충분히 꾸안꾸 느낌 나고 깔끔한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단이라던가 이런 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와이드 슬랙스랑 운동화 이런 쪽으로 캐주얼하게 매칭하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입는 게 더 예쁠 것 같은 느낌? 와우! 아까 바지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세미 와이드 슬랙스인데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와이드 느낌이라 슬림 핏만 입다가 처음 와이드 핏을 입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는 딱 그 느낌의 핏입니다. 아까 입었던 블레이저 이거 다시 입어도 느낌이 또 다를걸? 아까랑은 또 다른 좀 그런 캐주얼한 맛이 있죠? 수트 코드라고 해서 꼭 딱 맞게 슬림한 핏으로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미 와이드랑 매칭을 해도 연령대가 확 내려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아우터들 활용폭이 좀 더 넓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다가 이거 매칭해도 느낌이 또 다를 거거든? 아까 슬림한 바지에 좀 뭔가 포멀한 느낌으로 입은 느낌이랑 제가 또 와이드한 느낌이랑 스니커즈 이런 식으로 매칭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코디를 할 때는 상하이 다 루즈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서 입으면은 좀 너무 후리해 보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좀 심심해 보일 수도 있어서 위에 버튼들만 잠그고 이렇게 연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셔츠형 아우터인데 이런 느낌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입으면 좋냐. 스파 브랜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성비 브랜드 쇼핑을 할 때 좀 드리는 팁인데 이런 울 소재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가다 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가 힘들거든? 근데 딱 이런 폴리라던가 나일론 느낌이 나는 아우터들은 그 느낌이 상당히 갭 차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에서 차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방 같은 거 메신저백 활용해서 조금 더 코디에 포인트를 줘도 되고, 사이즈감이라던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아예 오버하게 입으셔도 되고 좀 정핏 느낌으로 가셔도 좋은 그런 느낌의 자켓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은 여기 옆에 주머니 있고 여기 위에도 포켓 하나 있고 버튼들이 컬러가 다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색깔이 딱 맞춰서 들어와서 깔끔한 느낌이 나가지고 좀 이거는 미니멀한 쪽에도 매칭하기 딱 좋은 느낌의 아우터예요. 이런 내부 포켓이라던가 이런 것도 컬러가 그냥 블랙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겉간 원단으로 쓰였거든? 내부 디자인도 신경을 써서 했다는 게 딱 보이네요. 귀엽네 이게 겉감으로 들어간 게. 슬림한 팬츠보다는 이렇게 좀 와이드한 팬츠에 이렇게 좀 후리하게 매칭을 할 때 그런 코디에 권장을 드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V넥으로 나온 건 아니고 U넥이랑 V넥 그 사이로 나와서 캐주얼한 느낌이랑 좀 뭔가 깔끔한 포멀한 느낌 그 사이야. 아예 그냥 깔끔하게 가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완전 V넥으로 나오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 단품을 입어도 디자인이 나쁘진 않다. 이 퀼팅 느낌도 그렇고 여기가 V넥이랑 U넥으로 떨어지는 게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오히려 좀 뭔가 블레이더 속에 입을 때 그럴 때 좀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게 코트 같은 거 입으면서 이렇게 패딩 조끼 입는 거 얘기한 거거든? 근데 뭔가 여기 이게 좀 이 라인이 캐주얼한 느낌 그런 좀 귀여운 느낌이 나서 단품으로 입는 게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니트라던가 이런 반팔이랑 좀 베스트랑 매칭을 요즘에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냥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좀 보면은 내가 왜 단품을 입어서 괜찮은지 내가 알았어. 보면은 이게 패딩 베스트가 그냥 진짜 폴린 느낌 나는 경우 많잖아. 근데 살짝 이런 좀 텍스처가 있는 느낌이거든. 세로로 깔깔이 그런 조끼 입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디자인이 들어간 느낌이라서 단품을 입으라고 나온 것 같아요 딱 그냥.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오다노에서 이번에 나온 가을 아우터에 대해서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제가 주말에 가보니까 맥코트라던가 트렌치라던가 조금 더 다양한 아우터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깔끔하고 좋았었어.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방문하셔서 구매해보시고 지오다노로 핏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잘 뽑아도 굳이 막 디테일 희한한 거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지오다노로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